여러분, 뉴스타트를 배워보면 모든 질병들이 다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문제, 꼭 같은 문제들이에요. 병명만 달랐지.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지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게 어떤 질병이든지 결국 문제 해결은 유전자가 회복되면 된다. 그 유전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하다.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당뇨병이라고 해서 암을 치유하는 것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 하여튼 뉴스타트만 하면 모든 유전자의 변질은 다 회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비만의 문제가 있다. 체중 조절이 잘 안 된다. 그것도 알고 보면 암 낳는 것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비만도 결국 유전자의 문제니까. 우린 옛날에는 비만은 유전자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비만은 먹는 거에 달렸다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비만도 유전자. 지난번에 여러분 유전자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렇죠? 자, 보시면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요 유전자가 변질되면 전립선암,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녹내장,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알츠하이머병. 다 유전자 변질이야. 그러니까 모든 병이 낫는 것도 유전자 회복. 유전자 회복되는 방법은 생기. 생기와 그다음에 뭐? 기본 약간 그것을 통틀어서 뉴스타트라고 합니다. 네. 간단해요. 자, 결국 당뇨병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렇게 보면 비만도 결국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그렇다. 그래서 저 유전자를 그냥 비만 유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유전자가 생산하는 물질은 체중 조절 물질이죠. 그렇죠? 체중 조절 물질. 이 체중 조절 물질을 렙틴이라는 물질이라고 부른다. 렙틴. 이 렙틴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무슨 세포 안에 있냐고 하면 지방세포 안에 있습니다. 지방세포 안에 렙틴을 생산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포는 뭐를 저장하는 세포예요? 네?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데 먹기는 먹는데 다 소모하지 못한다. 그건 결국 뭐예요?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 남은 에너지 칼로리가 남아요. 그것을 지방화 시켜서 지방으로 만들어서 지방 세포 안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그런데 먹기는 자꾸 먹는데 운동을 안 해서 그 에너지를 그 칼로리들을 충분히 소모하지 않으면 그 남아 돌아가는 칼로리가 무엇으로 변한다? 지방으로 변해서 지방 세포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뭐예요? 절제, 적당히 내 필요한 양만큼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운동 부족으로 그 칼로리를 충분히 소모하지 않고 산다. 그런 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방 세포 안에 지방이 너무 과도하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방세포 안에도 세포핵이 있고 여기도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 안에 여러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유전자가 바로 이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렙틴이 하는 일은 뭐냐고 하면 이 지방이 축적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저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지방을 피 속으로 내보내야 돼요. 피 속으로 내보내 가지고 그 지방은 에너지가 농축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피 속으로 내보내서, 그래서 태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쓸 수 있죠. 그래서 렙틴이 하는 일은, 이 지방세포 안에 저장된 지방을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비만은 뭐냐 하면, 세포 안에 저장된 지방이 잘 나가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병이다. 그러면 비만의 원인은, 렙틴이라는 물질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렙틴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 꺼져 있다. 결국 다 같은 얘기예요. 아주 의학은 아주 간단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암이 낫는 법이나 당뇨가 낫는 법이나 다 결국은 우리가 생기를 받아서 작동되지 않던 유전자가 다시 재작동이 될 때 질병은 어떤 질병이든지 뭐 치유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그 1번 염색체에 알츠하이머병, 치매, 치매라는 병도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치매라는 것은 뇌세포,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뇌세포도 재생한다, 그렇죠? 뇌세포가 재생하기 위해서는 새 뇌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줄기세포가 새 뇌세포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뇌세포 성장 촉진 물질. 혹시 기억나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뇌세포 성장 촉진 물질을 미국 알파벳에서 세 글자. 기억나세요, 혹시? NGF, Nerve Growth Factor, 신경
세포 성장 촉진 물질이라는 거. 그래서 저, 저 신경 세포 성장 촉진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잘 켜져서 생기를 받아서 작동하면, 세뇌세포가 생산이 돼서, 마비됐던 것이 회복되고, 뭐예요. 냄새를 맡지 못하던 사람도 다시, 후각세포가 다시 재생이 돼가지고, 냄새를 다시 맡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치매라는 병은 내 세포들이 자꾸 빨리빨리 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의과대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엔 뭐라고 가르쳤냐면, 내 세포가 꽉 차 있는데, 그거는 뭐 수십억 개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1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 그리고는 재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이가 들면, 다, 뭐요? 다 치매에 걸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아. 자, 지난번에 수녀 치매 연구, 그 스노든 박사 보여줬습니다. 수녀님들을 딱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수녀님들은 80이 넘어도 기억력이 생생해. 어떤 수녀님들은 나이가 젊어도 뭐예요? 치매가 오기 시작해. 그래서 그 수녀님들의 일기장을 좀 개방해달라. 그래서 쭉 검사해보니까, 일기장이 텅 비고, 그 일기장 내용이 아주 빈약한 수녀님들은 치매가 빨리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생각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내가 왜 수녀가 되는지 모르겠다. 하루하루가 지겹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치매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 뭐라고 썼게?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그럼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으면 내 세포 살아있을 필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의미 없고 생각하기 싫고,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내 인생에 아무런 뜻이 없다. 무의미하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어떤 수녀님들은, 오늘 어떤 병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환자를 만나. 그 내가 열심히 돌봐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한다. 아마 이 환자는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해주면 잘 받아들일 것 같다. 한번 내일 모레쯤은 그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또 내일 모레쯤 돼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얘기를 했더니 기꺼이 받아들이더라. 참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서 환자의 상태가 훨씬 좋아진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환자를 도와주시고 잘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글을 쓴 사람들. 그러니까 그날 하루가 뭐예요? 뭐가 있었어? 의미가 있었어. 그런 수녀님들은 치매 안 걸려. 그래서 의미 있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환자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
어떤 성경 얘기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런 얘기가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 환자가 반응을 잘하고, 병 상태도 좋아지고, 그러면 내가 유전자 켜져서 기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뭐예요? 신경세포, 성장 촉진, 물질이 잘 생산되는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내 세포가 점점 죽어가고 감소는 하지만, 예. 또다시 뭐예요? 새로운 뇌세포가 줄기세포로부터 새롭게 생기는 뇌세포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 10만 개씩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10만 개씩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10만 개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통계적 수치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8만 개가 죽고 어떤 사람은 2만 개가 죽었다. 그러면 18만 더하기 2만 하면 20만 나네요. 그럼 그거는 나누기 뭐 해야 돼? 나누기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10만 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신나게 하면,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기 전에는 하루에 12만 개씩 죽던 내 세포가 뉴스타트 하고부터는 4만 개밖에 안 죽는다. 그렇게 되면 뉴스타트 안 했을 때는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이 살다가 뉴스타트가 되면 죽는 것도 4만 개밖에 안 죽고 또 새롭게 생겨 나는 뇌세포가 또 맨날 2만 개가 있다. 그러면 뇌세포가 줄어드는 것은 2만 개밖에 안 되죠. 그 2만 개씩만 죽으면 치매 안 걸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재수 없이 치매 걸렸다, 재수 없이 암에 걸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렙틴 유전자가 켜져서 렙틴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내 지방세포에 너무 많이 저장했던 지방을 자꾸 내보내야 체중 조절이 되는데, 렙틴 유전자가 안 켜지는 상태야. 그러면 지방이 저장만 되고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자꾸 내 지방세포들의 사이즈가 어떻게 해? 자꾸 커지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나의 렙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져서 렙틴을 잘 생산하게 된다면, 체중은 빠지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렙틴은 어떤 경우에 잘 생산이 되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요? 그렇죠. 생기 받을 때야. 그렇게 이제 생기를 받으면, 잘 켜지는데, 이제 생기를 내 마음으로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생기를 받았으면, 생기가 넘치니까, 운동도 하는 거지. 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과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뭐예요? 행동. 생각으로만, 난저 여자가 좋은데. 그러면
그러면 달 보고 운다고요? 행동으로 행동해야 돼. 예. 그러나 마음으로만 아 그렇구나. 이거보다 이제 뉴 스타트를 실제로 행동으로 내 생활 속에서 옮기면 이제 운동을 하게 돼. 예. 그럼 운동하면 에너지를 더 소모해야 되니까.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돼. 그러면 내 지방세포 속에 저장해둔 뭐예요? 지방을 내보내서 태워야 돼.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비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냐 하면 어떻게 해서 살을 자꾸 뺄라 그래요? 굶으면 물론 굶으면 예? 굶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굶으면 기운 없죠. 기운 없으면 운동이 돼야 안 돼요. 운동 못 해요. 안 먹어서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 굶으면 자연히 운동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굶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우리 세포들의 생각에 와 이거 갑자기 뭐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네, 저장하는 게 없네. 그럼 세포들은 어떻게 해요? 저장하는 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내 지방세포 안에 저장하고 있는 지방을 내보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살은 빠지게 돼 있어요. 굶으면. 근데 이제 그게 부작용이 있어. 그게 뭐냐면, 와, 가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오네.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러면 세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흉년이구나. 흉년이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아껴서 먹어야 돼. 이렇게 세포가 아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지금 자기 속에 저장하고 있는 지방을 순순히 내보내게, 안 보내게? 순순히 안 내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필요할 때만 조금씩 좀.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뭐가 돼? 구두쇠 지방세포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굶으면 지방세포를 구두쇠로 만들어요. 이게 문제야. 아시겠죠? 그러면 지방세포가 구두쇠가 된다는 말은 유전자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렙틴을 잘 생산하는 지방세포가 된단 말입니까? 렙틴을 잘 생산 안 하는 지방세포가 된단 말입니까? 안 하죠. 왜? 렙틴을 많이 생산하면 지방세포를 많이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흉년이라 이게 비상사태라. 여러분, 경제가 나빠지면 사람이 돈을 써요, 안 써요? 이거 경제가 나쁜데 아껴 써야 되겠다. 이거 꼭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금식, 무슨 단식만 하면 지방세포를, 단식을 자주 할수록 지방세포는 철저하게 구두쇠가 돼요. 구두쇠가 된다는 말은 지방세포가 점점 어떻게 꺼져가고 잘 켜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방세포는 나는 내가 가진 이 지금 저장하고 있는 지방을 아꼈을 거야. 그러면 렙틴 유전자가 켜질 필요가 있어 없어. 켜줄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비만 환자가, 그래서 운동단으로 자꾸 굶기만 하면, 지방세포가, 구두쇠 지방세포가 되면서, 굶고 운동 안 하면 뭐가 빠지게? 근육이 쫙쫙 빠집니다. 아시겠죠? 근육은 뭐 하는 세포냐? 에너지 태우는 공장이에요. 근육이 잘 발달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지금, 여러분의 온 몸의 근육들이 이제 점점 그 근육세포 안에 뭐가 점점 증가하고 있을까?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칼로리를 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셨을 때는 여러분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120개밖에 안 됐다. 그러면 지금쯤은 한 200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늘어서 300개가 되면 여러분의 그 세포들이 300개나 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을 잘 태워요. 그러나 내가 체중 조절을 하려고 굶었다. 너무 굶어서 기운이 없어서 운동도 못했다. 그러면 운동 안 하니까 뭐가 줄어들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렙틴 유전자는 더 꺼지고 더 구두쇠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흘 동안 굶었더니 5kg가 빠졌다. 예. 5kg 빠졌으니까, 기분 좋죠. 여러분, 그런데, 그 빠진 5kg가, 뭐만 빠져야 되는데? 지방만 빠져야 되는데. 굶고 운동 안 하는 그런 열흘을 통하여 5kg가 빠졌는데 3kg만 지방이고 나머지 2kg는 뭐예요? 근육이 빠진 거예요. 이거 아주 큰 손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이래 가지고 아주 이 체중 그렇게 해결하기 쉬운 이 체중 문제를 그냥 굶으면 빠진다는 이 단순 논리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열흘 동안 굶었으니 이제는 또 5kg가 빠졌으니 지금부터는 그래도 먹자. 먹으면 굶주렸던 세포가 뭐라 그러게? 와, 이제 정상적으로 뭐가 들어오네? 그런데, 어떻게 하자? 구두쇠로 돼 있던 세포가 앞으로 또 이런 흉년이 올것 같은 기분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더 많이 저장.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참 슬픈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5kg 빠졌다고 좋아했는데 막 먹기 시작하니까 뭐요? 샥 체중이 올라오네. 왜? 지방세포가 막 끌어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구두쇠가 되어 있으니까 내보내기는 싫어. 그래가지고 체중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먹기 시작하면. 조금 이따가 어떻게 쑥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체중보다 더 뭐예요? 더 체중이 더 많이 나게 돼. 왜 더 많이? 세포들이 뭐예요? 그동안 굶은 거 원수 갚는다고 더 많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굳으세니까 지방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안 내보낼 거야. 이거는 앞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내가 흉년이 오면 아껴서 내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다이어트 시작할 때 체중이 이래서 체중이 여기였다면 이제 다이어트 해가지고 체중이 빠졌어. 이제 다시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또 굶어야 되겠다 하면 처음에는 지방이 3kg가 빠졌어. 그렇죠? 근육도 2kg 빠져. 그 다음에는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 처음에 단식할 때보다, 지방이 더 쉽게 빠질까요? 더 어렵게 빠질까요? 더 어렵게 빠지죠. 왜? 세포가, 나 이제, 더 구두쇠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것은 처음에는 이만큼 빠졌는데 이제는 하면 요만큼밖에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먹기 시작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찌는 거는 더 찌고 빠지는 거는 뭐예요? 덜 빠져. 그래서 이 다이어트라는 것은 반복할수록 나의 지방세포를 더 구두쇠로 만들고, 그러는 동안에 내 근육은 더 빠지게 안 빠지게. 근육이 더 빠질수록 지방을 잘 태울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게 점점 악화돼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쑥 올라갔다가 또 조금 내려갔다가 또 쑥 올라갔다가 이런 현상을 일컬어 요요 현상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다이어트로 뺄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내 먹을 만큼 먹어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먹을 만큼 계속 쭉 먹어주면 지방세포가 이제 다이어트를 안 해. 그러면 지방세포가 뭐라 그러게, 혼자서. 아, 이제 흉년이 없네.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운동하네. 그런데 지방세포가 조심스럽게 지방을 내보내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다이어트를 안 하면 지방세포가 드디어 뭐예요? 운동할 때마다 더 많이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을 또 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 근육이 또 늘잖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일주일 동안 착실히 운동하고 먹는 것도 적당히 쫙 먹고 싶은 만큼 딱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근육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체중을 재는 거야. 체중을 재는데 허리나 뭐 이런데 가슴이나 배나 뭐야 좀 사이즈가 줄었어. 확실히 약간 헐럭헐럭해졌어. 근데 체중은 안 빠지는 거야. 그건 왜 그렇게? 지방 빠지는 만큼 근육이 굵어지기 시작하면 체중이 똑같죠. 그러나 그래서 비만일 때 빠져야 될 것은 지방이고
더 불어놔야 될 것은 뭐예요? 근육이야. 근육이 잘 이제 붙어서 있으면, 여러분, 근육세포에서는 계속 지방을 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세포가 충분히 운동을 잘해서 많아지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운동하고 이러면, 점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 근육세포들이 더 지방을 빨리빨리 잘 태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잘 해주고 하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근육에서는 뭘 태워줘? 지방을 태워줘.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는 모르고 막 무작대기로 그냥,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놈은 때려라든가 뭐라 그래요? 뭐, 여자와 북어는 뭐요? 그래봐야 소용 없어. 이게 다 그 이치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너무 사람들이 무식하게 자기들의 몸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암덩어리가 생겼구나. 잘라내. 그리고 뭐예요? 방사선 쪼여가지고 다 죽여. 여러분. 그리고 항암제 쓰셔서 몸에 다른 데 퍼지니까 다 죽여버려. 그게 무슨 이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치도 없어. 그러니까 원인에는 암이, 내 몸에 암이 왜 생겼을까? 라는 원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발하는 것처럼, 체중 문제도 그렇게 무작백이로,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굶으면 돼. 이런 무식한 식으로 하면, 실제로 문제는 렙틴 유전자가 꺼진 게 문제인데, 그 렙틴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켜줄 수 있도록 해주면 비만이 낫잖아요. 암도 꺼진 T세포 유전자를 어떻게 생기를 받아서 켜지게 하면 암이 낫듯이 다 같은 원리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뉴스타트를 하면 이렇게 다 생각을 깊이 해서,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선택하고, 그래서 하면, 꾸준히 근육은 근육대로 늘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미토콘드리아 숫자대로, 뭐예요?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지방세포 안에 있는 꺼졌던 렙틴 유전자는 더 켜져서 지방을 더 잘 내보내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거야.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게 엄마지예요. 이쪽 엄마지는 새끼들을 참 사랑해. 그래가지고, 젖을, 새끼들이 엄마 젖을 잘 빨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새끼들이 한 잠 자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다 품에 품어가지고, 예, 엄마가 이렇게 품고, 새끼들은 엄마 품 안에서 자. 그리고, 이 엄마는 어떻게 해주게, 새끼들을? 다 핥아줘요. 그런 엄마, 의 보호를 받고 크는 요 엄마 품 속에 있는 새끼치들과 이제 혹한 가다가 엄마는 엄마인데 이 엄마보다 새끼에 대한 모성애가 부족한 엄마들이 있어. 그
닭도 그래요, 닭도. 정상적인 모성애가 강한 엄마 닭은 어떻게 해요? 예, 네, 병아리를 잘 품어주고, 그래주고, 또,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계란이 보이면, 암탉이 어떻게 해요? 품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쥐처럼, 모성애가 별로 없는 암탉도 있어요. 그런 암탉은 왜 그렇게 됐을까? 돼버릴까? 그래서, 계란을 봐도 뭐 별로 품고 싶지도 않고, 병아리가 왔다 갔다 하면 귀찮다고 쪼고, 이런 암탉이 있어요. 왜 그런 암탉은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 그런 닭은 어떤 닭들이냐 하면 부화장에서 부화시킨 거야. 엄마는 없어. 그래서 엄마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 이 사랑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실험실의 지도 그런 엄마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이렇게 엄마지가 되면 젖 먹고 난 뒤에 안 품어주고 핥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쥐새끼들이 나동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쉬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 새끼지들하고 요 새끼지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 어느 쥐가 유전자가 잘 켜져 있을까? 네, 물론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재밌는 발상을 했어. 뭐라 했냐. 엄마를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이쪽 엄마를 일로 보내고 이 엄마를 일로 보냈어. 그리고 나중에 한 열흘 지나고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게? 상황이 완전히 변해 있어. 유전자가 잘 켜져 있던 요 새끼들은 다 꺼져 버렸어. 아시겠죠? 근데 얘들은 뭐예요? 이 엄마가 와가지고 잘 타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가진 모든 생명체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만 받으면 우리의 유전자는 유전자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이가 다 들 만큼 들어가지고 우리를 핥아주고 품어주고 할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의 사랑이 필요한 거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구나. 문제는 그렇게만 지식적으로 알아봐야 내 유전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식에 불과해. 그거는 사실이야.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와, 그거를 정말 강력하게 느낄수록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은 어떻게 다시 켜지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을 때는 하나님한테 별 신경 안 써요. 왜? 빨리 성공해야 되니까. 지금 막 빨리 돈 모으고 빨리 뭐. 그러나 이제 정말 노년기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확실히 계시고 정말 내 유전자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정말 맞구나. 네. 그것을 여러분 느끼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적인 행복이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미국의 그 위스콘신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 원숭이를 가지고 연구한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새끼 원숭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형 엄마 원숭이를 두 개를 만들었어. 이제 여기는 천망이죠, 그렇죠? 천망. 이것도 천망이요. 그런데 이쪽 엄마는 털이 보송보송보송보송. 그리고 이 엄마, 그리고 여기 엄마는 얼굴도 어떻게? 동그스름하고 이쁘고, 이 엄마는 뭐요? 사각형으로 영 사랑이 없어.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고 하면, 여기 젖병, 우유병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새끼가 먹는 거 있는 데를 더 좋아할까? 보들보들하게 사랑을 느끼는데, 여기는 사랑은 없고 뭐만 있어? 먹이만 있어. 먹이가 이 새끼 원숭이한테 더 중요할까? 아니면 뭐예요? 포근한 부드러움이 있는 사랑이 있는 쪽이 더 새끼 원숭이들이 선호할까?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고플 때만 병으로 가고, 예, 항상 뭐 하고 있어요? 보들보들 포근하고 사랑이 있는 쪽에 이렇게 예를 훨씬 더 선호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자, 이제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나무로 만든 이 좀 괴상망칙한 모형을 흔들어서 주니까 이 엄마가 있을 때는 얘가 겁이 없어. 용감해. 아, 이 괴상망치한 게 뭘까 하고 와서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 한번 깨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엄마를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뭐 그냥 이상한 물체를 하나 갖다 놓으니까 겁이 나서. 그러니까 엄마가 있고 없고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엄마는 아니죠. 우리한테는 뭐가 있고 없고?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새끼 원숭이들이 유전자가 다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뉴 스타트에 참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시더라도 꼭 그 2부 세미나, 집에서라도 꼭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듣고, 내가 이때까지 내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 내가 알던 하나님은, 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라면 나도 너무 좋다. 내 마음 속에 믿음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집에, 이렇게, 실제로 강의를 듣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집에서라도 꼭, 시간 빼먹지 말고, 그리고 이 성경 공부할 때만은 집중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과, 여기서 박사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박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믿으면 유전자 켜지는 거고, 엄마라도, 아,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 꺼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특히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고 그것은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주셔야 한다. 그 생기를 받는 길은 내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믿음을 내가 가졌을 때 생기를 가장 많이 받는다. 그래서 꼭 여러분, 집에서도 2부 세미나를 꼭 실시간으로 꼭 들으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뭐 암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몸에 모든 세포 속에 깔려 있는 모든 유전자들이 다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진 병은 낫게 되는 거고, 근데 그보다 더 뭐예요? 내가 옛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